얘기 해봐봐. 저녁에 선정선에 가을맞이 산행을 가려고 했는데 낮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에 숨겨둔 저의 아지트로 왔습니다. 계곡치고 올라오면 좋은데 시원할건데 좀 늦어가지고 산 위쪽으로 해서 산길로 이동 중입니다. 물이 많이 빠졌다. 좀 더 내려가야 되겠다. 오늘의 박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저 아래쪽으로 해서 텐트를 치겠습니다. 이 아래쪽에는 흙곡이 시작됩니다.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. 지금 물놀이하고 잠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기예보가 저녁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상황 보고 저녁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. 덥고요. 아스팔트 길에서 후라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숲속에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하니 너무 좋습니다. 너무 더워서 시원한 맥주부터 한 잔 드링드링 하겠습니다. 드링드링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올여름 마지막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다음 주도 더울 것 같고 예상으로 한 9월달까지는 추석 전까지는 더울 것 같은데 일단 더우면 계속 산에 안 가고 계곡으로 달리겠습니다. 세계 맥주 4캔에 7,900원 해서 득템을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카스를 좋아하는데 카스가 더 비싸더라고요. 어려운 살림에 좀 산맥주로 구입해서 먹습니다. 저녁부터 한 새벽까지 비가 온다고 해서 산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뭐니뭐니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비가 한 시간 정도가 아니고 한 3, 4시간 정도 온다고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겨우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. 오늘은 정상뷰에서 아침에 문에까지 있으면 더 기대 이상이겠죠. 비 소식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.
till it's taking over my body and soul. Taking over my body and soul. Feels like love. Cupid made a shot straight into my heart. Now I'm falling fast and my world's expanding. Feels like love. Even though we're kinda nervous, together we'll be strong. I don't know for sure, all I know. Cupid made a shot straight into my heart.